3대째 철로 사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그게 레오로우의 시작, 철제 가구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레어로우는 레어, 드문, 로우, 날것 두 단어의 합성어로 날것의 소재로 특별한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날것이라는 의미가 소재가 날것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미완의 상태로 10년, 20년 후에도 노력하고 발전하는 브랜드가 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3대째 철로 사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을지로에서 철물점을 운영하셨었고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철제 공장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처음 아버지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 엄청나게 큰 기계들과 철로 뭘 만드는 쿵쾅쿵쾅 소리들, 그리고 분체 도장하는 가루가 뿌려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고 그렇게 철제 가구에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공간 디자인을 전공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졸업 후에 아버지께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렸더니 이거 다 우리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거네 라고 해주셔서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을 안고 아빠 공장에 놀러를 가게 되었어요. 그게 레오로우의 시작, 철제 가구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보통 B2B나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집기들을 제작을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공간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가구 디자인 쪽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B2C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철제는 컬러를 표현하기에도 좋고 스크래치에도 강한 소재라서 가구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얇지만 튼튼하다는 게 철제 가구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철이 거의 종이만큼 얇은 두께인데 봤을 땐 굉장히 세련되고 날렵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큰 무게를 버티는 아주 튼튼한 소재이거든요. 굉장히 얇지만 튼튼한 하중을 버티는 그 모습이 외유내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해서 큰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패션에도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철제 가구도 인테리어에서 포인트를 주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인테리어에도 패브릭이나 나무로 된 소재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금속 포인트를 주시면 훨씬 더 풍성하고 멋진 인테리어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과 작품의 차이는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제품이든 실용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품을 디자인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은 한끗 다른 디테일인데요. 사실 가구들이 어떻게 보면 테이블은 테이블이고 선반은 선반이고 다 비슷할 수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디테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능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반도 그냥 이동형 선반뿐만이 아니라 조명이 나오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트롤리에도 콘센트가 숨겨져 있어서 멀티탭의 역할을 하는 트롤리라든지 이런 디테일을 가미해서 한끗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레어로우는 브랜드 이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 날것의 상태, 아직 미완의 상태로 10년, 20년 뒤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정신을 나타내기도 해요.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는 또 그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가구들을 만들고 싶은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시스템 가구, 실용성을 갖춘 가구들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로봇 같은 가구라든지 아니면 실버 세대를 위한 가구라든지 시대를 위해서 발전하는 가구를 디자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제 가구가 100% 친환경 소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철제가 처음 생겨나는 과정부터 오래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드는 과정까지 다 친환경적이에요. 보통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도장하는 과정이거든요. 철제 가구는 분체 도장이라고 해서 가루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액체로 오염물이 흘러져 나오는 게 아니고 가루로 남아져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철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100년, 200년 사용하셔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질리지만 않으신다면 사용하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재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무한대알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RE, 리띵크, 리유즈, 리듀스, 리퍼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뭔가 저희 레어로우에도 R이 많은 게 뭔가 그런 숙명처럼 다가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보실 무한대알 캠페인은 리띵크, 패키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다라는 캠페인인데요. 택배 배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포장이 이렇게 과대해질 수밖에 없는데 큰 부피의 가구들은 정말 포장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폐수용 박스를 만들어서 패키지를 과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하나 담아서 배송을 해드리고 문 앞에는 이렇게 제품만 두고 고객님들께서는 좀 약간 당황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회수용 패키지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배송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주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스타필드에 입점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특히 저희는 서울에 단독 샵으로만 운영을 하다가 스타필드처럼 몰이나 이런 데 입점은 처음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한테 입점해달라는 제안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 고객님들을 좀 만나고 싶은 생각도 있었었고 온라인 판매 순위를 보니까 1위가 강남구, 2위가 분당, 그리고 3위가 수원인 거예요. 수원 고객님들께서 저희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구나 해서 다른 매장은 쇼룸의 형태인데 스타필드 수원은 가정집의 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 보통 철제 가구를 집에 두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집에 두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엄청 멋있어요 라고 보여드릴 수 있게끔 키즈룸, 거실, 주방, 그리고 작업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별로 구획을 해놓아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스타필드 수원에 특별히 체험존을 마련해드렸어요. 벽처럼 보일 수 있는 저 부분이 시스템 선반을 이렇게 체험해보실 수 있는 존이거든요. 이동형 선반인데 이거 이동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다는 거를 직접 체험해보실 수 있는 존을 만들었습니다. 스타필드 수원에서는 컬러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세요. 온라인에서는 시스템 000이 화이트 색상만 구매가 가능하신데 20가지 컬러에서 선택이 가능하시고 선반은 화이트, 하부장은 브라운 이런 식으로 컬러를 섞으실 수도 있고 아예 다른 컬러로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에만 매장이 있어서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었는데 스타필드 수원에 와서 더 다양하고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또 스타필드는 유모차나 아기들 그리고 반려동물들과 함께 오실 수 있잖아요. 저희도 키즈 가구도 있고 반려동물 가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강아지와 함께 구경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타필드 수원에 더욱 애정이 가는 이유가 레어로우 매장뿐만이 아니라 세 군데 더 저희 가구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는 한샘, 그리고 4층의 해피어마트, 그리고 2층의 스위치 브랜드를 이제 저희가 공간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한번 그 세 개 매장도 둘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어로우가 10주년이 되는 해에 생긴 매장이라 특별히 정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저희 팀원들도 지금까지 만든 매장들 중에 스타필드 수원 매장이 가장 마음에 든다, 제일 예쁘다 그런 마음이어서 스타필드 수원에 오시는 고객님들께서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수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스타필드에 와서 레어로우를 구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